기준 업, 기분 업, 기운 업. 여러분께서는 지금 뉴스의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방송 김종대의 뉴스업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의 동반자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현명한 투자를 위한 코너 투자업 시간입니다. 채입의 전 의원 이창민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채입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한 분 소득격차 이슈에 대해 관심 갖고 분석하시는 더불어민주당의 양경숙 의원님을 특별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스튜디오는 처음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우리는 다 올해 방송을 한 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양 의원님을 위해서 저희가 분위기를 많이 맞춰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투자 코너 연일 그 낱낱이 샅샅이 분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해가지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오늘 공매도 얘기가 조금 전에 우리 킹마우스하고 예. 굉장히 그 열띤 토론이 있었어요. 네, 네, 뭐 미국에서도 지금 난리네요. 예, 예. 예,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오늘 공매도 연장 조치 예. 어떤 영향이 있을지 먼저 간단히 짚고 시작하죠. 일단은 뭐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이제 그 3월 중순이 이제 1년 동안 공매도를 금지했던 기간인데요. 예. 솔직히 그 전에 이제 6개월만 하기로 했었는데 예. 지난 가을에 뭐 이제 우리 동학개미 그 개인 투자자들이 네. 또 이제 이 공매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셔서 6개월 예. 연장했던 거를 지금 더 또 연장하겠다라고 아. 미뤄둔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거는 시장에 대한 어떤 그 거래 시스템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지금 선진국들은 다 이제 공매도를 대부분 재개를 하고 있고요. 예. 이 공매도를 통해서 결국은 지금 너무 한쪽으로 쏠림, 그러니까 너무 그 과열되는 예. 주식 시장에서 그 어떤 가격 조정의 기능에, 순기능의 그 공매도의 역할을 예. 지금 다른 국가들은 이제 다시 그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 이제 우리는 계속 그걸 좀 미루고 있어서 예.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좀 우리가 실질적인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만 얘기할 게 아니라 긍정적인 예. 부분, 예. 가격 발견 기능이랄지 또는 이 과열 시장에서 또 역할을 해주는 그런 공매도에 대한 그 제도가 필요하고 예. 뭐 우리 그 많은 분들이 그 이게 뭔가 부정하게 거래가 된다라는 예.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제도를 개선하기로 이미 금융위가 발표를 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일부분 그 공매도의 그 감시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이제 금융위가 만들기 위해서 좀 시간이 필요해서 연기를 예. 한 거 아닌가 싶고요. 예, 그런 알겠습니다. 면에서는 충분히 제도를 갖춰서 재개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정부 조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와 과제도 함께 같이 예. 말씀해 주셨어요. 자, 뭐 금융위원회가 잘 알아서 하겠죠, 뭐. 네. 네. 자, 오늘 그 양경숙 의원님, 우리가 네. 특별히 모신 이유가 굉장히 최근에 좋은 자료를 많이 내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 한국 사회의 양극화 문제 특별히 이렇게 천착을 해가지고 소득의 문제, 자산의 문제를 다양하게 그 자료를 내셔가지고 제가 오늘 공부 많이 했습니다. 네. 자, 코로나 전으로 해서 그 이런 어떤 격차가 한국 사회 격차가 더 확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최근에 자료를 분석하시면서 보신 어떤 특징들을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마침 오늘 그 2019년 통합소득 자료를 분석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배당소득 그리고 이자소득, 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 다 합친 거. 네. 네. 네, 2019년 상위 0.1% 2만 4천 명의 초고소득층이 통합소득이 예. 36조 6,239억 원입니다. 아, 0.1%가 36조를 벌었다 이거죠? 네. 예. 이는 하위 26% 627만
100만 명 통합소득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어이구야. 상위 0.1% 평균 소득액은 예? 15억 1,658만 원으로 예. 이는 중위 50% 소득자보다도 무려 60배나 많습니다. 예? 60배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오. 네, 또 종합소득만 보더라도 상위 0.1%가 예. 하위 50% 전체보다 많을 정도입니다. 아주 심각하죠. 예. 그래서 소득별로 보면은 배당소득은 이제 상위 1%가 예. 전체 배당소득의 69%를 차지하고 있고요. 69%? 네. 거의 뭐 다 가져갔네. 뭐. 네, 상위 10%는 더 심각한데요. 상위 10% 이상이 예. 전체 배당소득의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부의 쏠림 현상이 너무 심각하지만. 아니, 의원님. 네. 상위 10%가 배당소득의 93%면 다 가져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의 그렇죠. 네. 이거 완전히 독점해버리는 건데, 아, 그렇죠.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어요. 네, 네. 또 있습니까? 네, 임대소득은요. 상위 네. 1%가 51조 8,363억 원인데요. 예. 전체 임대소득의 16.28%고요. 예. 또 상위 10%가 예. 전체 임대소득의 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한편으로는 예. 근로소득은 조금 다릅니다. 근로소득. 예. 예. 일에서 버는 일에서 소득은 버는 소득.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최상위 0.1%의 소득 자들의 소득 비중이 예. 2017년도에 2.30%였는데 예. 2.05%로 이제 조금 하락을 했고요. 예. 중하위 50% 전체 소득 비중이 최초로 20%를 돌파하면서 예. 그 격차가 완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소득주도 성장 프로그램 때문에 네, 네, 그런 면들이 있습니까?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니 그런데 소득은 비교적 불평등이 개선돼가고 있는데 그 자산, 부동산이라든가 그렇죠. 네. 이자, 배당금은 네. 격차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것 때문에 학생들 장래희망이 건물주라는 거 아닙니까? 아유, 저희가 한참 매우 그런 서글픕니다. 서글프군요. 네.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예. 네. 그래서 우리 양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임대소득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그 상위 그 0.1%가 엄청나게 이제 대부분의 임대소득을 가져가고 있는데 예. 이게 임대소득이 상가소득, 상가임대하고 이제 주택임대 이렇게 나눠지고 있고. 예. 근데 이제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제 신고를 더 이렇게 강화를 했어요. 그래서 신고를 2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 예전엔 신고 안 했는데 이제 네. 그분들이 신고를 하게 되고 과세도 이제 종합과세를 할지 분리과세를 할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예. 그런 것들을 되게 돼서 이제 전체적으로 숫자도 늘어나고 금액도 많이 늘어났어요. 이제 신고가 되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양극화 문제가 확실히 이제 드러났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문제를 그 좀 해결하기 위해선 예. 제가 보기에는 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좀 과세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예.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초고소득자들에 대해서는 세율을 자꾸 높이는 그런 그 조세 개혁을 해 와서 예. 지금도 이제 작년에도 그 12월 달에 이제 그 세법이 통과가 돼서 예. 10억 원 이상의 그 이제 소득을 번 사람 그 과세 표준이 이제 넘는 사람은 예? 45%의 이제 소득세율을 적용받도록 이제 과세를 강화를 했어요. 강화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전반적인 것이고 기본 세율이고 예. 이 자산 소득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더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양 의원님께서 분석하신 자료들은 이제 코로나 이전이 주로 어떤 그 분석 대상이십니다. 그렇죠. 19년 자료니까요. 예, 그런데 네. 작년 초부터 우리나라에 드디어 그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1차, 2차, 3차까지 지나갔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은 2020년에 아까 분석하신 내용들이 어떤 더 변화가 있을 걸로 보십니까? 코로나 사태로 점점 그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요. 또 예. 재난에는 더 가혹하게 저소득층이나 예. 취약계층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통계는 지금 2019년 통계인데 2020년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정작 코로나 사태로 이제 얼마만큼의 피해가
극심해 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는 아직 취합이 안 된 상태고요. 예. 한 올해에 조금 상반기나 돼야 작년에 그 통계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통계는 안 나왔지만 아까 근로소득은 조금 더 상황이 악화됐을 거다.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소득이 다 악화됐죠. 그리고 이런 이제 경제적 재난 상황에서는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피해가 훨씬 더 극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계상으로도 이미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얼마다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다라고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그 과거의 그런 예를 본다면 이번 그 코로나 사태로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피해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또는 그 규모를 추산하기도 힘들 정도로 클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 양 의원님께 다른 분들 죄송합니다. 이거 정말 여쭙고 싶은데. 그 코로나의 그 민생 위기가요. 이런 양극화에 불어닥쳤을 때 훨씬 더 그 충격은 큰 겁니까? 아, 그럼요. 그렇죠. 물론이죠. 당연한 질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뭐 저는 일단 양형님께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자료인데요. 일단은 이제 배당이나 저희가 보통 이제 근로소득, 뭐 연봉 이런 거에 대해서만 주로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런 자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수치를 굉장히 잘 드러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게 문제고요. 소위 말하는 자산소득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산소득. 이런 것 때문에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2020년에는 근로소득 격차는 뭐 제 예측이지만 근로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을 거고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정부 들어서의 어떤 최저임금이나 이런 어떤 그다음에 이전 사회보장 이런 걸로 해서 근로소득 격차가 조금 완화되는 게 코로나 때문에 좀 더 벌어졌을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 정부의 그 소득 정책의 정책적 성과를 잠식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근데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어디나 위기를 겪으면 나타나는 거니까요. 그런 거에 이제 집권 여당이 좀 더 신경을 쓰시겠지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산 소득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주식하고 부동산 가격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올랐으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아마도 더 벌어졌을 거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암울한 이야기셨어요. 지금 이제 좀 뭐 첨언을 하자면 아까 이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보유에 대해서는 지금 종합부동산세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보유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를 하고 있는데. 막상 이제 거기서 나타난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히 과세를 강화하고 있지는 않는 흐름이에요. 그 부분이 맹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소득에 대한 부분의 과세도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이제 써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뭐 맨날 재난지원금 뭐 이렇게 몇 조씩 뭐 이렇게 하고 지금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20조니 30조니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솔직히 돈을 쓰는 때는 어딘선가 들어와야 쓰는 건데 계속 뭐 국채로만 조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이제 증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런 자산소득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세를 강화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양 의원님 보도자료에도 보면은 최 의원님이 얘기하신 그 취지가 반영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네, 뭐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그 과세 그러니까 세금을 증세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죠. 국민적 지금 뭐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증세를 들고 나오면서 또 지원과 뭐 소득 격차를 해소시키고 불평등을 해소시켜야 된다라는 거에는 충분히 다 공감을 하고 코로나 피해로 피해 입은 그 손실을 보상해 줘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공감도는 매우 높지만 증세 부분은 저희 민주당에서는 그 우선적으로 거론하거나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사태 이후에 불평등 해소를 위한 TF 위원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그런데 거기서 그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과 또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예. 저는 그 상생협력 연대기금을 만들어서 예.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지역 그리고 실업자 예. 또 지금 의료인이라든지 경찰 소방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 희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 기금 설치 법안을 제가 책임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는 기금이 지금 67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금이. 그런데 여유 재원이 지금 한 230조 정도가 있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가용할 수 있는 그 자금을 끌어다가 이 기금에 넣어서 피해를 보상하자. 이런 논의와 또 한국은행이 연간 5조 이상의 순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30%씩 지금 적립을 하고 있는데 예. 당분간 그 코로나 사태가 좀 잦아들 때까지 예. 10%로 그 내려서 예. 하면 한 1조 이상 연간 그 자금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IMF 때 공적 자금을 168조를 금융계나 어려운 기업에 지원했습니다. 예. 그런데 23년이 지난 지금 또 52조 정도가 회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다행히 네. 코로나 사태로 금융계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적 자금을 적극적으로 환수해서 그 예. 돈을 기금에 넣어서 예. 어려운 그 저 소득층이라든지 예. 또는 자영업자들한테 지원해야 된다. 이런 방안들. 그러니까 증세는 사실상 저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 그 증세보다는 또 민간 출연을 하거나 예? 기업이나 개인이 이제 출연을 한 경우에는 예. 소득 공제를 10 내지 20% 정도를 해 줘서 예. 상당히 많은 인센티브까지 하면 많은 혜택을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재원을 조달해서 예. 지금 그 자영업자라든지 피해가 심각한 사람들이라든지 또 저소득자, 실업자 이런 분들을 지원하려고 구체적인 예. 재원 조달 방안을 제가 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증세도 중요하지만은 이 코로나 상황에 맞는 관리, 네. 즉 상생협력이 우선이다. 그렇죠. 예, 상생협력 연대. 예, 예, 연대가 우선이다. 네. 이런 어떤 부분에 두 분의 강조점은 예. 달랐지만은 예, 다 서로 이해하실 거라고 봐요. 그럼요. 저도 그 사회연대기금에 지금 예. 말씀하신 이제 양 의원님이 설명해 주신 걸 언론에서 봤어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의 그 각종 그 어떻게 보면 유유 자산들이 있거든요. 예. 기금마다. 예. 그러니까 이 기금이라는 게 이제 돈을 쓰라고 정부에서 지금까지 줬는데 예. 막상 기금이 그 돈을 다 쓰지 않고 지금까지 쌓아둔 유보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그런 분들을 많죠. 이번에 좀 끌어다가 우리가 사회연대기금으로 해서 사회연대기금 예. 손실보상제 예. 뭐 지금 막 담론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예. 그 이제 사회연대기금이라고 하면 이제 유럽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 평상시에 재난 상태가 아닌 평상시에도 어떤 기금을 조성해서 좀 나눠주려고 하는 또 예? 지원해주려고 하는 그런 기금이 일반적인 의미이고요. 예.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국난 극복을 위한 국난 극복 상생 협력 연대 기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개인으로 얘기하면 비상금 같은 거네. 그 사회 연대 기금은 일상적으로 예, 일상적으로 재난 상태가 아닐 때도 예.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하려고 하는 거고요. 예. 지금은 당장 피해가 심각한 예. 그런 계층이나 피해를 입은 종사자들이나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예.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 지원이 우선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 예, 그 말씀은 안 되는데 이제 최 의원 전 의원 말씀은 또 네. 앞으로 장기적인 양극화 그렇죠. 해소를 위한 네. 어떤 그 조세 개혁을 얘기하신 건데 그걸 또 배제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아니, 그럼요. 현재적으로. 지금 예. 저희 당에서는 그 사회 연대 기금도 예. 같이 법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회 예. 연대 언제 발의됩니까? 아마 머지않아, 예, 지금 거의 저는 법안은 다 만들어 놨고요. 예. 사회연대기금도 법안을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당정 협의도 해야 되고, 예. 당에서 또 충분한 그 의견 수렴도 돼야 되기 때문에, 네. 2월 달 안에 법안을 제출하는 거.
예. 2월, 지금 2월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 회기에 예, 네, 알겠습니다. 제출을 할 겁니다. 네. 자, 우리 이 교수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저기 지금 말씀이 이제 해법까지 쭉 진도를 많이 나가셨는데 예, 많이 나가셨네요. 다시 좀 약간 뒤로 되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동산과 주식 외에 임금 양극화까지도 지금 코로나 상태에서 악화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임금 양극화에 영향을 주는 게 재택근무 할 수 있는 직업과 하지 못하는 직업 이렇게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현상으로 보면 양극화 추세는 어떻게 진행되리라고 보고 어떻게 이제 대처해야 될까요? 예. 네, 아까 양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국세청 자료는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가정하에 예측을 좀 냈어요. 예측. 예, 그래서 누가 제일 이제 봉쇄 조치가 핵심이고요. 네. 예를 들면 한 달 본수 정치하면 1년 동안의 임금이 예. 얼마나 낮아질 거냐. 이게 예. 이제 뭐 계층별로 뭐 산업별로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를 내셨어요. 저희가 예측 가능한 그러니까 이제 대면 접촉이 중심이 된 뭐 숙박 음식, 건설업, 예. 도소매업 예. 이런 데가 임금이 손실이 제일 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것과 연관되면 이제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이런 데들이 타격이 제일 크고요. 예. 그래서 이제 수치를 좀 내셨는데 일단은 임시 일용직이 임금 손실률이 연으로 따지면 한 -6.4% 정도 나올 거다 예. 이렇게 예측을 하셨고 예. 그다음에 상용직은 -0.8%로 타격이 그렇게 크지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상용직은 결국, 네, 그러니까 양극화가 네.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교육 수준별로 보시면 재밌는 게 예. 고졸 이하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크다 임금 삭감이. 그 재밌는 일이 아닌데 왜 재밌다고 예, 그러십니까? 죄송합니다. 아, 예. 눈에 띄는. 아, 눈에 띄는. 네. 네. 아, 예, 예, 말씀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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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예. 자, 눈에 띄는 수치가요. 예. 네. 안 좋은 일입니다. 예. 네. 고졸 이하가 -4.1% 정도. 아하. 네.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 이상, 예. 고학력층은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 않는다. 이야, 학력 차별까지 나오네. 그다음에 하나 재밌는 거는. 남성이 조금 더 피해를 보게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남성이 대면 업종에 조금 더 종사를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 아무래도 배달업 같은 경우가 특히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업종이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 한국은행에서 하신 거는 나이로 따지면 60세 이상. 어, 네, 거기가 또 타격이 클 거다. 어,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안 가네. 종합적으로 저희가 예측한 대로 예. 그러니까 이제 저소득층이 임금 측면에서도 집중적으로 타격을 볼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필요하다. 그 예. 불평등을 종합하는 수치가 지니계수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지니계수나 이런 거 떨어지죠. 그러니까 불평등 여러 가지 측정하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뭐 지니계수도 있고 빈곤율도 있는데 예. 이런 것들도 당연히 떨어지는 걸로 예측이 됐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소득 수준으로 따지면 제일 낮은 1분위 분들이 타격을 많이 보게 될 테니까. 예. 네. 지금 주로 근로소득 얘기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네, 예. 아무래도 근로소득. 예. 그 저기 특히 그 이 교수님 관심 분야가 그 배당, 자산소득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 그 삼성전자 배당액도 올린 거 얘기하셨고 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앞으로 기업들의 어떤 배당액 늘리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뭐 배당액 늘리는 거는 두 가지 양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는 주주한테 좋은 거니까 주주 친화 정책이 있는데 예. 이게 이번에 데이터로 보여주신 게 저는 이제 주식시장의 동학개미분들도 이런 거를 조금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사실 주식을 누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정확한 통계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배당으로 추측을 해보면 상위 1%나 0.1%가 거의 50% 가까이 가져가는 건 네. 그거는 똑같이 주식도 분포가 굉장히 극단화돼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상위 계층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은 그런 걸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투자의 기준으로. 아, 투자의 기준으로요. 예. 투자의 기준으로는 근데 뭐 요즘 특징은 상위 한 50대 기업 예. 이런 데들이 집중적으로 배당을 늘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을 원하시면 사실은 그렇게 보는 건데 예. 그래도 가지고 계신 주식의 보유량이라는 게 그렇게 많으실 수는 없으니까. 네. 그리고 우리 뭐 개인 투자자들은 배당 소득을 기대하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들은 그렇게 예. 많지는 않으셔서 예. 말씀하신 것. 그리고 배당이라는 게 1년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러려면 또 1년을 그 연말에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 배당의 예. 기준 시점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별로 투자자분들은 뭐 이제 배당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고려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제가 뭐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자 배당 이 금융 자산으로 인한 그 소득들, 금융 소득이 그 이제 우리가 2천만 원 이하이면은 분리과세하고 종합과세는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발표해 주신 양 의원님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종합소득에 대해서 아주 극소수가 다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부분 때문에 좀 이거를 1천만 원 미만으로 낮추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종합소득 기준을. 아이고 이제부터 논의 시작이 나다라고 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예,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경숙 의원, 이창민 교수, 최이배 전 의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